오늘은 2월 15일이고요. 저의 개강날입니다. 이번 학기는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두 번째 학기고요. 작년 여름에 델라웨어 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거기를 다녔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2학기째 사강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게 음대생은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학기 말에 공연도 하고 리사이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할 수가 없고 한 학기 동안 하는 준비가 결국엔 그냥 시험, 평가만을 위한 거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기가 참 힘들고 특히 또 한국에서 미국 시간대로 살려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번 학기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보일라나? 개강이라는 게 억울할 정도로 날씨가 좋아서 차라리 비라도 오고 이러면은 그냥 가겠는데 이렇게 날씨까지 좋으니까 조금 비참해지네.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도착한 지는 조금 돼서 연습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림바 연습을 하고 나중에 저녁 늦게 11시쯤에 첫 레슨이 있어서 이따가 그걸 준비를 하고 레슨을 하고 또 다른 수업들도 새벽에 듣고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아휴, 벌써 지치죠? 시간 3시 50분 수업이 모두 끝났고 집에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버스가 이 시간대는 운행을 하지 않아서 집에 못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피곤하고 오늘이 특히 첫날이라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했는데 집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네요. 연습을 더 하라는 계시인가. 어쨌든 한 5시까지는 여기서 버텨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버티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